행정사무감사는 당해내는데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 혹시 뭐 불효불급한데 썼는 거 있지 않느냐, 또 잘못 쓰여지진 않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혹여 불용처리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또 아니면 명시월이 또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두고 당해연도에서는 당해연도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예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대 의회에 와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회기에 이제 특별히 다뤄야 될 조례 중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정원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5명 정도가 지금 정원이 되는데, 그중에 특히 1인 행정실, 경상북도 내에 유초중고등학교 공사립고등학교 917개입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1인 행정실이 82개소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혼자 행정실이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그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31명 정도가 내년 2021년 7월 1일부로 1인 행정실에서 탈피를 합니다.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언을 해서 1인 행정실을 없애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좀 주목을 받고요. 경상북도 지역 발전은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또 발의가 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9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대경연구원이 그 운영비라든지 그 수탁과제까지 하면 연간 한 100억에서 110억을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제들에 대한 것을 장기과제, 또 중장기과제, 단기과제를 나눠서 경상북도나 대구시는 대학에 우리가 공모를 했더라면,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도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어 왔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사실 느껴집니다. 조금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지역발전에서 대학과 연계하는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우리 일반 대학에도 연구과제를 주고 또 대학 연구과제를 정책에 채택할 수 있는, 그것이 경상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이번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가 사실 뭐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 제안도 받고 또 스스로 60분 의원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또 예산 심의할 때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장 개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의사님이나 정부를 통해서 일들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의사님에서 달았던 예산들을 혹여 놓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이 가장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